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낼까? 그렇지, 텐트겠죠. 텐트. 오케이, 각자 글자가 소리 내는 거 하겠습니다. T는, 아이고, 소리 글자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T는. 자, E는 몇 가지 소리냐면, 세 가지 소리였어요. 오케이,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그렇죠. 이, 에, 아니에요. 이, 에는 A가 갖고 있는 소리예요. 그다음, 힘 빠졌어. 그렇지.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 에는, 느, 티는, 이게 합쳐지면 얘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합쳐지면 좋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거는 쓰나 안 쓰나.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지 안 쓰는 거야. 영어에는 으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합쳐지면 뭐가 됐다? 텐, 그렇죠. 좋았어요. 발음 좋고, 목소리 크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Very good, tiger. 그럼 아이가 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치? 그러니까 얘가, 요까지 소리가 타이고요, 타이. 선생님이 이것도 이 동그라미도 안 쓰죠? 있으나 없으나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G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습니다. G는 뭐 아니면 뭐였더라? G. 그쵸. 여기서는 그. 그 다음에 끝에 오는 ER은 뭐 된다? R. 됐습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 Tiger. 어? Tige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낼까? 그렇지.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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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가 내는 소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O는 총네 가지 소리가 될수 있어요. 제일 먼저 얘들은 대표 소리.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얘는 힘 빠진 소리죠. 얘부터 하자.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두 개. O. 아. 힘 빠졌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 하고요. 이거를 영국 사람들은 오 하기도 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톱, 톱. 그리고요 미국 사람들은 탑, 탑. 뭐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다음 좀 길긴 한데 어떤 소리 될까요? 그렇지. 엄브렐라죠.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소리 내는지. 자, 유는 네 가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대표 소리가 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You. 대표 소리 두 개. 우. 아, 아니다. 그냥 힘 빠진 소리. 그렇지. You. 우.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됐다? M은 M. B는 B. R은 R. 그 다음에 E는 대표 소리죠. 대표 소리. 그렇지. 에. 그 다음에 LL은 O, A는 힘 빠졌어. 합치니까 뭐 됐어요? Umbrella가 됐죠. Umbrella. 이제 선생님 내주 숙제 하고 가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오케이, 알겠죠? Umbrella. 공책에다가 쓰기 연습도 좀 해.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 자, 이 U는 힘 빠졌고, 그 다음에 이 ER은 끝에 왔기 때문에, 뭐가 돼? 끝에 오는 ER이 뭐 된다 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합치면 뭐 되죠? 그렇지. 요게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우리말로 쓰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무슨 소리 된다? 그렇죠. Under. Und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로 할래? 하나씩 할래? E는 대표 소리야. 베리 굿! 베스트! 그렇지. Best. 자, V가 내는 소리는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뭐냐? V가 아니고 뭐다? V. V.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V. 그래서 베스트. 베스트. 좋고요. 아주 좋고요. 다음에 U는 힘 빠졌어. Up, 그렇지. Up. 우리 학원 이름에도 있죠? Up. Up, UP,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얘가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찾아왔겠지? 그래서 뭐가 됐을까?
아,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자, 얘가 소리가 안 나지? 심심해서 얘 찾아가서 뭐해? 이름이 뭐냐 묻지, 그치? 그럼 하나씩 보자. V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A.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찾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S는, 그렇죠.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 이거 합치니까 뭐가 돼요? Face.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왜, 왜, 왜? 잘했어. 예. Face. 오케이. 그럼 마지막 말하기 연습. 그렇지, van. van. A는 대표 소리 뭐가 됐다? 에, 됐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험 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수고했습니다.